지난해 단무지 10개를 한 번에 먹이는 등 이용자 학대 논란으로 사회복지사가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산 성낙원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또 다른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거주인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또다시 논란입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붉은 상처. 지난 1월 23일 성낙원 거주자의 몸에서 발견한 상처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공익제보자는 성낙원 장애인 거주자가 선풍기를 던지자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 거주자를 과잉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보자가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A씨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정황이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A씨는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3월 11일, 성낙원은 A씨를 복직시키겠다고 경산시에 알려왔습니다. 장애인단체는 학대 정황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현업으로 복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1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산시는 성낙원에 공문을 보내 복직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하는 그런 의심 제한은 뭐 충분히 있는데 자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시설에다가 근무를 하도록 한다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또 해당 사건은 현재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만약 무혐의로 결론 나면 언제든 복귀가 가능합니다. 행정이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도 경산시가 그냥 이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만 하는 미온적인 수준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하고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저지른 복지사를 다시 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성낙원은 지난해에도 이용자 학대 논란으로 한 사회복지사가 직무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